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973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청주중앙순복음교회의 역사의 현장을 하성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룩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충청북도 청주시에 자리한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잘 선용하여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하는 길을 자기가 또 순종한 여러분 또한 일생을 전도할 기회, 주일에 헌신할 기회, 봉사할 기회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 대성전 봉헌과 공로패 전달, 국립합창단 등의 축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1973년 김상용 집사의 자택에서 7명이 모여 시작된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4번에 걸친 성전 확장 끝에 2010년 대성전 건축을 시작으로 2016년 준공 후 7년 만에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헌당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당하여 교회 빚을 다 갚고 헌당까지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가 창립 50주년 기념 세계대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곳에 다니면서 여호와의 길을 세우는 그런 성회를 계속할 것입니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대성전은 대지 약 19,000제곱미터에 건평 약 34,000제곱미터, 지하 4층, 지상 13층에 단일 건물 교회로 충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역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하승혁입니다.